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동양철강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진주에서 동양철 대표로서 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해가 바뀌니까 안부 인사나 득담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예. 그동안 동양철강에 30년 동안 계속 도와주신 사장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욱더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더욱더 발전이 있는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가 연세가 80입니다. 예, 그러면 30년 하시면 50년 동안 뭘 하셨죠? 아, 저는 그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예.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벼 재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 무경운 농법을 연구를 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연구 살아온 목적은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농민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목표를 삼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 제가 일본에 한 1년 동안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눈을 가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비재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논을 갈지 않고 비재배를 하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제가 퇴직하고 한 25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연구할 때 연구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벌써 35년 무경운 재배 연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논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30년 동안 평균을 해보니까 거의 같이 소화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농비를 적게 들고 수량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참 좋은 기술을 그냥 사장직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보시니까, 제가 박사님 보시니까, 평일은 여기 가게와 계시고, 예. 또 평소에는 뭐 학문적인 연구하시고, 그 주위 친구분이나 지인들한테 좀 교류 시간이 좀 부족했었던 건 아닙니까? 아, 예. 그동안 뭐, 연구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그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보니까, 뭐 요새 세상이 너무 좋고 핸드폰부터 유튜브까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김장용이라 아는 여러 친구들이 연락만 주면은 언제든지 내 달려갈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대상이 문화재단 수상자의 회장을 대상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그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오후를 보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 사모님의 내조가. 아,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4명 가지고 전부 다 출가를 시기까지 우리
제가 그 공무원, 공직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 이 철강 사업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 퇴직하고 보니까 이게 내 직업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동안, 자녀들을 길러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생활은 집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 길은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스포트는 하루하루 진보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과 호흡을 맞춥니다. 힐링과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다루며 생의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지향합니다. 제 채널은 문턱이 없으며 기아의 성공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